우리는 민주화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 우리는 민주시민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나 민주시민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김누리 교수님이라는 어떤 독일 전문가인데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우연히 라디오로 강의를 들었는데, 야, 이거는 너무 좋은 강의인 거예요. 너무 좋은 강의라서 꼭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 돼 갖고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진짜 하나하나 다 적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준비를 했는데 너무 좋은 강의라서 예, 김누리 교수님인데 그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화 사회에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독일과 비교하는 거예요. 독일과 비교하는 건데, 우리가 많이 그 독일 통일을 비교하죠. 독일하면 우리가 가장 비교하는 게 경제 성장의 모델과 통일을 비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경제 후 복지 정책을 쓰면서 무조건 수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뭐 수출 100만 불 달성, 무조건 수출 위주의 산업 정책을 펼쳤었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는 후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나도 그 전태일 열사 같은 나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그러면서 분신을 하시고. 그러나 독일은 사회에서는 굉장한 어떤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시켰어요. 어떤 역사. 그러니까 독일이 가장 우리나라와 다른 거는요, 과거사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독일은 과거사를 깔끔하게 청산을 하면서 복지와 경제를 같이 성장시켰고 우리는 과거사를 덮어둔 채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라고 하면서 경제를 먼저 발전시키고 국민의 복지를 후퇴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제 기억은 그게 났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왜그 착각하는 게 독일 국민들이 그러니까 독일 통일을 보면 흡수 통일됐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독일은 동독에서 68혁명이라는 어떤 그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 68혁명이 독일까지 전 유럽으로 확대되면서 동독에서 어떤 그 혁명적인 투쟁에 의해서 어떤 그 통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많은 독일의 지식인들은 오히려 통일을 반대했는데 민중의 힘으로 사실상 통일이 됐었거든요. 독일 사회는요. 진짜 우리가 요즘 제가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역사와 교육과 굉장히 철저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68혁명은 옛날에 한번 했는데 좀 찾아보시면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시위 중에 일어났던 문제인데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겪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놀라고 있지 않나요? 아마 놀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야, 우리 시민사회가 이렇게 성숙했었나? 야,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그 전부터 조짐은 많이 있었죠.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 촛불 집회를 하면서 쓰레기 하나 없는 그런 시민의식,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초동 촛불 집회 이후에도 진짜 쓰레기 하나 없는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5천만 명, 인구 5천만 명 이상, 그리고 3만 달러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 5천만 이상에 3만 달러. 몇 나라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인구 5천만에 소득이 3만 불 이상의 나라가 전 세계에 7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7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 7개 나라 중에 인구 5천만 이상의 3만 달러 이상의 나라가 7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마지막 7개로 들어갔는데 7번째로 들어갔는데 그 7개의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성숙도가 우리나라가 1위예요.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 7개 나라 중에서.
왜 그러냐면, 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성숙도가 1위로 평가를 받냐면, 많은 나라들이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대한민국 촛불혁명의 과정을 지켜봤고, 민주주의 교과서가 뭔지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겉으로 보면, 정치 민주화를 이뤘고, 그쵸? 촛불혁명에 의해서 정권도 바꿨고, 민주화 시대고, 근데 점점점 헬조선이라 그러고,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에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이명박근혜 정부만 헬조선은 아니에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굉장히 살기 힘들고, 국민들이 그렇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응원을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성숙도가 제일 높고 경제 성장도 빠르게 하고 모든 것들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렇죠? 자살률이 16년째 1위. 산업체 사망률은 또 1위. 25년째 1위. 불평등의 심화. 2년째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나라. 참 힘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왜 이런 불행한 환경에 있나? 정치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렇죠?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뭐냐? 대한민국 정치 지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치 지형. 어떤 정치 지형이 잘못돼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정권 교체가 되면 좋은 나라가 될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고 그랬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고 점점점 변화를 느끼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는 확 뭐가 와닿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오히려 권력은 잡았지만 대한민국에서 더큰 반대 세력들이 있구나. 그래서 아직도 주류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경화된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경화된 나라인데 그런 정치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보수는 사실상 보수가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보수는 수구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보수는 수구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당은요. 보수 중에서도 보수적인 정당이에요, 사실. 그냥 쟤네들이 몰락하는 이유는 딴게 아니에요. 보수라는 가면을 썼지만 사실상 쟤네는 수구적인 그냥 발상을 갖고 있고 진짜 민주당이 보수 중에서도 진짜 극보수예요, 민주당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독일의 보수 정당이 어디예요? 메르켈 총리가 집권한 기독민주당이라는 정당이에요. 독일의 보수 정당은 기독민주당이거든요. 근데 가장 보수적인 당장이 우리나라의 정의당보다 훨씬 진보적이에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정당이라는 기독민주당이 우리나라로 오면 극좌예요. 극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진보의 소리를 듣고 이런 정치 지형이 되오냐? 응? 바로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단이라는 반공과 빨갱이라는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극단적 정치적인 우경화를 통해서 과거의 집권 세력들이 수구 보수 과도 지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전쟁의 공포를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극단적 우경화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든 극단적 우경화 세력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자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보면요, 친자본 정책이죠. 산업재해나 노동시간, 자살 문제, 이거 얼마든지 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기업에게 개선할 수 있는 강제적인 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노동시간 제한해라, 산업재해 막아라. 이걸 강력하게 법으로 입법화시키면 걔네들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응? 사실상 진보정당이라는 정당들이나 민주당이나 사실상 친기업 정당이에요. 냉정하게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지형이에요. 재벌을 무조건 개혁한다 그래놓고 재벌을 외면하면서 정치를 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나 재벌에 편승하는 산업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재벌을 외면하고 정치로만 바꿀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은 단한 명도 없대요. 의회에서. 근데 유럽은 거의 한 10%, 10%에서 15% 정도가 자유시장 경제를 좀 찬성을 하고, 전체적인 독일 정치인들을 보면 한 5%에서 10%가 자유시장 경제를 찬성한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찬성합니다.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를 찬성해요. 우리가 기업을 개혁해,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지만, 친자본, 친시장 정책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사실상 동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 잘,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친일과 군사 독재 정부를 민주화 운동 세대가 항거하고 독재의 반기를 들고 사실상 민주화를 쟁취했죠. 자세히 80년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두환의 군사 독재 정부를 87 민주화 항쟁에 의해서 종식시켰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사회에서 민주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우리 사회는요, 민주화 사회로 진입한 사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민주화 사회는 형식적인 사회였지, 형식적으로 우리가 취득했던 하나의 결과물이지만,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시대에서 약탈 자본주의 사회로 바로 전향된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군사 독재 정부에서 사실상 자본 독재 사회로 넘어간 거예요. 겉으로만 민주화 사회라는 형식의 자본 독재가 이루어진 거죠. 그쵸? 겉으로만 민주화 사회라는 형식의 자본 독점 사회로의 전환이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다는 건 절차적 민주화만 이뤄낸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화라는 것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이런, 절차적 민주화 정도는 이뤄냈지만, 우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고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광장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이게 저는 참 와닿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더라고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광장민주주의에 불과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런 거,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반성했던 게, 우리가 광장에서 이명박근혜를 규탄하고, 어떤 저 수구 세력들을 비판하고 친일과 반독재자들의 매판 기득권 세력들을 비판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굉장히 저도 사실 집에서는 가부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리가 광장에서는 서로서로 으쌰으쌰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생활 터전으로 왔을 때는 민주적인 의식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집에 오면 설거지도 안 해요. 저는 와이프가 설거지를 하고 와이프가 밥을 차려주고 어떤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장에서는 동지라고 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각자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는 자기의 역할에 맞는 또그 상하 지위에
어떤 계급적인 형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 우리가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이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전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민주주의가 없는, 스스로들이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행동은 민주주의자가, 물론 다 그렇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민주주의가 없는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다. 저는 이런 말이 와닿는 게, 과연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이제 박정희 18년, 특히 50대 분들은 더이 가부장적인 게 심할 거예요. 왜냐면 박정희 시대 때 18년간의 유신 교육과 군사 독재 하에서의 교육은요,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그 파쇼즘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파쇼를 세뇌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당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광화문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집에 들어오면 가부장적인 남편, 그리고 아이들, 너 공부했어? 라고 물어보는 남편이 되고, 아이들한테는 공부 잘하라고 종용하고. 정말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광장에서는 재벌을 규탄하지만 내 자식이 삼성에 취업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우리가 아이러니하거든요. 광장에서는 이재용을 비판하고 삼성을 비판하지만 우리 자식이 삼성에 취직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자랑한다니까요. 이게 이런 게, 우리가 과연 그 아이들의 공부했냐라고 물어보고 경쟁을, 회사 가면 다시, 물론 자상한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정치적인 민주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정치,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따졌을 때요. 이제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와닿는 게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그 갈망하는 진보 세력들이 쟁취한 것은 정치 민주화밖에 없어요. 이 말이 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취득한 거는요, 정치 민주화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정치 민주화도 우리가 뺏어오지 못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정치 민주화도 뺏어오지 못해서, 학생들과 함께 독재 정권 타도를 외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재 정권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5.18 학살을 일으켰던, 그렇죠? 그런 시대는 이제는 다시는 대한민국의 저 수구 세력들이 할 수는 없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 민주화는 이뤘지만, 우리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에서 친일 독재 매판 세력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정권은 잡지만 기득권이 아니고, 정권은 잡았지만 세대가 우리가 주류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 권력만 뺏겼지,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는 그 무엇도 빼앗긴 것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쟤네들이 경제 권력을 뺏겼습니까? 재벌들이 저렇게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 문화 민주화는 그 무엇도 우리가 이뤄낸 게 없어요. 단순히 정치 민주화 하나는 이뤄냈죠.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고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고. 그러다 보니까 70년간 아무것도 저들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특히 사회, 경제, 문화 부분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 부분에서는 모든 것들이 빼앗기지 않으니까 언론이 저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사회, 경제, 문화 부분도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면요, 언론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얘네들이 정치 권력 하나 뺏겼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의 조중동은 정치 권력도 뺏어오기 위해서 저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기레기 짓을 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다시는 저들이 빼앗아 가기는 힘들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저것들이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자꾸 혐오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정치를 외면해야지 경제, 사회, 문화에서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깨어나면 경제, 사회, 문화도 그들이 점점점 하나씩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요,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화 내빈이라 그래요.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하지만 내실은 굉장히 빈껍데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민주주의자냐,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화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말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생활 속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파쇼적인 교육의 어떤 산물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 교련복을 입고, 저도 교련복을 입고 사실 총을 들고 학교에서 그런 수업들을 하다 보니까 나름 가정에 돌아오거나 광장을 떠났을 때는 굉장한 민주주의의 시민보다는 일상에 돌아오는 파쇼적인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등학교 교육을 받았던 애들이 지금의 세대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을 했지만 이번에 고 1, 2, 3학년 학생들이 그동안 보고 배운 것은요, 나중에 굉장히 큰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대통령이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들이 선진 민주주의와 굉장히 다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어떤 민주주의를, 그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낸 나라 같지만 외화 내빈의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 굉장히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점점점점 행복해지고 있죠. 우리는 왜 극단적,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왜 그러면 그동안 극단적 우경화 사회가 되었냐? 아까 잠깐 얘기했죠. 분단 체제에서의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 반공주의와 색깔론, 제도적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적폐 중에 적폐는 선거법이에요. 그렇죠? 이 선거법만 제대로 바꿔도 정말 이렇게 정치를 혐오하게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정치 혐오를, 우리가 여러분들도 정치 혐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비례대표하면 괜히 무시하잖아요, 여러분들. 지역구 의원들만 더 힘센 의원 같고,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역구 의원만 힘센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도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인데 비례 의원들을 싫어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의원 수의 증원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한다면 야, 좋은 사람들이니까 늘리자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라면 반대를 하냐? 정치에 혐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도 사실상 그들이 경제를 잡고 있고 경제, 사회, 문화를 잡고 있는 자들이 정치 권력을 뺏긴 다음에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부터 그러면 헤쳐나가야 되냐? 교육이 가장 심각하다. 그렇죠? 교육은 누가 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은 누가 해도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독일식 교육을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독일식 교육을 들으면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 경쟁이에요, 경쟁. 그쵸? 경쟁. 그 경쟁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제 선배, 제가 올해 73년생인데, 제 선배, 제가 92학번인데, 제 선배 세대들은 우열반이 있었어요. 저희 때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경쟁이 가장 나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열반이라는 게 굉장히 있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요, 경쟁이에요, 경쟁. 근데 독일에서는 경쟁을 뭐라고 하냐면요, 독일에서 교육의 경쟁을 야만의 교육이라고 해요. 야만이라고 불려요. 야만. 이게 1970년대부터 독일에서 68혁명의 영향으로 결국은
독일에서의 경쟁을 시키는 교육을 야만의 교육이라고 시켜요. 절대 독일은요,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육에서 경쟁을 안 시킬 수가 있냐라고 하면, 먼저, 경쟁이 가장 나쁜 것은요, 우열반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 때 사람을 우수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부터 어떤 애는 벌써 우열한 인간, 어떤 애는 벌써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늘 여러분들, 이게 바로 파시즘이에요. 파시즘이 뭐냐면요, 우수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을 지배하는 걸 파시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나는 낙오자야, 나는 쟤보다 공부를 못해, 그래서 쟤가 반장이래서 나한테 시키는 건 뭐라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는요, 반장이 담임선생님 대신해서 회초리도 들었었어요. 같은 동급생인데 반장이 담임선생님을 대신해서 자습 시간에 떠들면 반장이 나오라 그래서 때리는 애들도 있어요. 같은 학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수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수한 자가 그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의 엄석대 역할이에요. 그 영혼 보셨어요? 영화 보신 분들 있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의 그 엄석대가 반장이에요. 아니, 엄석대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면, 엄석대가 반장인데, 학생, 같은 동급생 학생을 데려놓고 때립니다. 그거 뭐죠? 이미 학교 시절부터 우수한 학생에게 열등한 학생은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우수한 학생한테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치즘이 뭐예요? 나치가 했던 일 뭐예요? 인종 말살 정책을 썼었죠. 그때 뭐죠? 나치즘이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열등한 민족은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나치가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폴란드나 유럽 국가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런 경쟁 관계와 우열의 어떤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에요. 그러면 독일 교육을 어떻게 하나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독일은요, 학교에서 등수도 없어요. 석차도 이런 거, 우리 어때요? 옛날 성적표 받아들면 몇등 했나? 이렇게 보면, 1등이면 좋아하고, 5등 안에 들어야지, 10등 안에 들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등, 60등 받으면 거의 그 반에서 걔는 인생 낙오자예요. 굉장한 패배감에 젖어 있고, 늘 학교가 오기 싫고, 아이들이 학교가 오기 싫은 게 뭐예요? 비교되니까. 그쵸? 누구는 공부 잘한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쓰다듬어 주는데 너는 공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학교에서조차도 애가 열등감에서 인생의 패배자의 낙오자의 어떤 그 신분이 돼 버리니까 아이들이 학교가 오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교육부터 그렇게 받고 자랐다는 거죠. 그렇죠? 독일은 등수도 없고요. 석차도 없고요. 대학교를 갈때 학비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교육이 가능하냐? 대학교를 갈때 학비가 없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대학 입시가 없습니다. 독일은 대학 입시가 없어요.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대학 시험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대학을 선발을 하냐? 저도 그래요. 이거 그러면 분명히 어디 인기 대학이나 인기의 학과가 있을 텐데. 그럼 그쪽에서는 어떻게 선발을 하냐? 저는 그래서 저도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고등학교 때만 졸업시험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시험만 붙으면요, 누구나 원하는 대학을 다갈수 있대요. 그러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명문대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나 베를린 대학이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죠. 그럼 모두가 베를린 대학이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의대를 가려고 하지 않겠냐? 전혀 그런 게 아니래요. 원하는 대학을 진학, 학과, 원할 때. 그러니까 내가 10년 후에 저 대학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10년 후에도 갈수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인기학과나 의대가 몰리면 어떻게 하냐? 초기에는 추첨제로 했대요. 만약에 정원이 100명인데 1000명이 모였어. 그럼 추첨제로 한대요. 가장 민주적이죠.
추첨제를 했고, 그 위에 부모들, 독일에서도 좀 학구열이 센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애는 고등학교 그 졸업시험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었는데, 무조건 추첨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아비투어라고 하거든요? 그 독일의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0%를 반영을 하는데, 20% 이상은 절대 반영을 안 한대요, 성적에. 그러면 나머지 20%는 뭐냐? 대기 기간이래요. 한마디로 그 베를린 의대를 가고 싶으면 그 우리나라 청약 통장 같이 3년을 대기한 사람은 더 점점점 오랫동안 대기한 사람일수록 그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3년 동안 대기를 3년 정도 대기하면 다 들어간대요. 3년 정도 대기했다가 가면 들어가는데, 그럼 3년 동안 뭘 하냐? 그러면 3년 동안, 대기 기간 동안 선수 과목이라는 걸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너가 의대를 가려 그러면 3년 동안 이런 공부를 미리 하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미리 하고, 어차피 학비는 안 드니까, 미리 너는 3년 동안 대기할 거면, 올해 안 됐어? 그럼 올해는 이거 공부를 하고, 2년째도 안 됐어? 그럼 2년째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경쟁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경쟁이 아닌 사회에서 성적과 어떤 그반 등수가 아닌 정말로 민주시민 사회의 교육을 받고 그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사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기본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우리나라는 경쟁,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고, 중학교 때부터 좌절을 하고, 우열이 갈리고, 나는 낙오자가 되고, 쟤는 우수한 애가, 이런 경쟁 사회에서 자라는 애들과, 바로 이런 애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영향력으로 같이 우리 사회에 이바지를 할 것이냐.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조사를 했대요. 서울대생 50%가 우울증 증상이 나왔대요. 서울대생 50%가 우울증 증상이 나왔대는데, 서울대생 50%가 왜 우울증 증상이 나왔나 해봤더니, 서울대에 간했던 애들은 대부분이 반에서 1등을 했던 애들이에요. 반에서 1등을 했더니, 그런 천재들을 모아놓고, 어떤 매번 시험을 보는데 과거 자기가 1등 했을 때의 성적이 나오지 않고 점점점점 자기는 서울대 안에서는 형편없는 거기 안에서 또 천재들만 모인 서울대 안에서 경쟁해서 밀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항상 1등을 했던 그런 애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시달리다가 아이들이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의 방향은 저는 우리나라가 독일같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어도 최소의 교육을 없애는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교육은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가장 어려운 게 정치개혁보다도 진짜 저는 힘든 게 교육혁명이라고. 이거는 부모와 자식과 그리고 70년간에 이어졌던 대한민국의 어떤 경쟁의 입시 제도를 하루아침에 깰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쟁으로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최소한의 경쟁으로 만들어서 진짜 민주주의자들을 양성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에 나왔을 때그 사람들이 더할 일이 많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자가 없는 사람을 양성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부보다도 한 발짝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5년 중에서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빛나는 성과가 되려면요, 교육적인 혁명, 그 다음에 통일 정책의 변화, 통일의 뭔가가 눈에 띄는 철도가 연결된다든지 유럽을 우리가 횡단할 수 있는 남북의 교육이 이두 가지 중에는 이거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이거는 해내야지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업적은 결국 누구도 감히 폄하하지 못하는 저는 집값 문제 같은 건 저는 사실 신경 안 씁니다.
진짜 그거는 저는 굉장히 그런 집값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라는 정말 이 민족이 나는 그 민족의 운명이 걸린 교육과 이 남북 문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진정을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전을.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독일은 우리보다 여러분들 그 통일을 했잖아요. 아, 우리보다 통일의 환경이 좋았나 보다. 물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환경이 좋은 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진 않은 면도 되게 많아요. 독일이 우리보다 통일을 하기 좋았던 환경은요. 과거사를 청산했던 거. 과거사를 청산했기 때문에 독일은 통일하는데 그렇게 큰 걸림돌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반통일 세력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단점은 있고. 그런데 독일은요, 사실상 동독과 서독이 갈려 있을 때요,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금지어였어요.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독일 사회에서 금지어였어요. 여러분들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일이라는 말을 마음 놓고 쓰고 노래로도 우리에서는 통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정말 이 통일에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굉장히 시기가 많았는데 이명박근혜 때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북한의 붕괴를 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조금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초반에 굉장히 어떤 진취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천력과 용기, 그리고 결단력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 2년의 통일정책 방향이나 남북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남북관계의 변화는 크게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건 분명하게 예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그 통일 비용이 뭐 많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통일 비용? 독일이 뭐 통일을 할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이 어렵다는 거는 그냥 반통일 세력들이 얘기하는 거군요.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그 통일 이후에 여러분들 사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두 정치 집단이 만나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렇죠? 둘다 극단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약탈 자본주의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고 사실 북한이 사회주의예요, 여러분들?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사실. 왕조 국가예요. 그렇죠?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봉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 맞고 북한은 사실상 왕조 국가입니다. 아직도 뭐 백두 혈통이라고 하면서 아니 독재가 아니라 거기는 왕조 국가예요. 백두 혈통이라고 하면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요. 거기는 그냥 독재국가라는 말도 안, 봉건 사회의 왕조국가가 가장 여러분들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탈 자본주의와 봉건 사회주의 국가가 통일 이후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요, 북한은 이제, 사실상 봉건적 사회주의를 민주화 사회로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탈 자본주의에서 사실상 인간미가 살아남는, 약탈 자본주의를 인간화할 수 있는, 물론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좋은데, 사람이 좀살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남한의 자본주의는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그리고 북한은 봉건사회나 왕조국가를 넘어서 민주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다면, 그때 가서 통일을 어느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심히 저도 강의를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거냐?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착각하고 있고,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뒤통수를 탁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생각했는데, 민주화 사회가 아닌 우리는 독재 시대를 거쳐서 바로 자본 독재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정치 민주화의 틀만 만들었을 뿐이지,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매판 자본 세력들과 그들에게 단 하나도 찾아온 곳이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과 사실상 교육 문제만 잘 해결을 해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이 더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교육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 교육에서 가장 나쁜 것은 경쟁이다. 경쟁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열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헬조선이라는 걸 얘기한다. 학교가 가기 싫고, 그런 실패와 나고자의 학창 시절을 보낸 애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자신감도 떨어지고, 뭐든지 하면 실패할 것 같고,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들고, 청년이 설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점점점 헬조선이라는 말들이 나왔다. 그런 얘기들을 좀 오늘은 심층분석,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문재인 대통령.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나마 정말 우리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침몰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을 문재인이라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누군가는 나타난다고 하더니 그게 문재인이었구나.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또 다른 저들에게 권력을 뺏겼을 경우에는 사실상 대한민국은 회복 불능한 나라가 될 수도 있었는데,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서 그래도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는 참 이런 국가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그렇죠? 참 지도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아, 이게 나라구나라는, 그리고 국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명박근혜 때는 국가의 존재감보다는 그냥 나 하나 각자 도생으로 시간만 지나가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공동체 사회가 파괴되고 나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리더십이라는 것,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이제는 공동체 사회의 회귀, 다시 복귀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공의 영역이 왜 필요한지,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이런 바이러스가 결국은 자본주의의 어떤 신자유주의 시대의 몰락을 갖고 오면서, 이제는 어떤 강한 사람, 뭐 강한 사람과 자본이 아닌 정말 리더십이 빛나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전 세계에서도 이제는 스트롱맨 시대가 지나고 정말 리더십이 빛나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대통령이 아닌 전 세계의 리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녹화할게요. 네, 좀 길었죠? 네.